저는 태어나고 당당한데 속에서는 불안해하고 공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자, 도대체는 어떤 삶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근데 이 물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발견한 거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아,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Oh, Father God, you know me.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이 모습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껍데기요. 여러분의,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 속에 또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 자, 이것을 의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한 달에 하나씩 이 난소에서 40만 개의 알이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무지무지 많은 알을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난자로 오죠. 이 알이 한 달에 하나씩 탁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서 탁 변해서 난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난자가 탁 나팔관에 가서 탁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님은 누구실까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궁 내막은 두터워지면서 임신해지면 그게 딱 착상해서 아기를 키우려고 딱 자궁내막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지는데 한참 있다가 이 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번 달도 텄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알은 필요 없단다고 죽어버리고 자궁내막이 있는 것들은 우리도 필요 없단다고 우르르 지금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렇죠? 지금도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죠? 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사이클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 아내에게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생명체 하나가 쪼르르 딱 들어가는 거야. 그 생명체가 뭘까요? 정자입니다. 남편이 준 정자. 엄마의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가 딱 나팔에서 딱 합쳐져서 수정란이 딱 뛰면 이것이 딱 자궁에 내려와서 점점 커가지고 아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은 사람은 그냥 배우면 됩니다. 근데 그 정자가 한 개만 떠오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 번 방출할 때 1억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방출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요, 올챙이 같은 것이 막 그냥 무시무시한 경쟁이 쪽으로 막 그냥 상부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막 자궁을 들어가서 막 가는데 이 난자가 지금 알이 오른쪽 나팔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정자들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왼쪽 나팔관으로 가는 게 있어. 이것들은 암만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 스피드가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